그런데 이런 날씨 보도가 더 이상 생활 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요즘입니다. 인도에서는 역대급 폭염에 토마토 값이 5배 뛰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더위 때문에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지구는 어느새 뜨겁게 달궈져서 평균 기온이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류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시장 매대 위 토마토 사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 재배가 어려워지자 토마토 가격이 5배나 뛰었고 절도 대상이 된 겁니다. 이라크 바그다드는 연일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고질적인 전력망 마비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.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6일 17.23도까지 올라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. 불볕더위에 멕시코는 올 들어 최소 1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도에서는 지난달에만 100명 가까이 숨지는 등 사망자 집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문제는 더위가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I always say the climate crisis is a health crisis. It is no setting back or has the potential to set back 50 years of progress in public health. 전문가들은 앞으로 6주간이 폭염의 최대 고비이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1년 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TV조선 류주현입니다.